안녕하세요. 손쌤TV의 손지석입니다. 오늘은 군이 화산산성에 왔습니다. 화산산성. 화산산성은 영천을 지나 군위에 가는 길에, 군위댐 가는 길에 있습니다. 여기는 산에 경사도가 높아 승용차가 가기가 좀 곤란한데 그래도 갈 수는 있습니다. 경사도 높은 오르막길을 한 20여 분 올라가다 보면 산 정상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 전망대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더웠는데도 800고지의 화산산성 정상은 아주 쾌청하고 시원했습니다. 고지대라 날씨가 서늘한 것 같았습니다. 차량이 갈수 있고 이렇게 외길이 있고 이곳은 외길이라서 오는 차 가는 차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화산산성의 풍차 전망대 주차장 입구입니다. 풍차 전망대 앞에 주차장을 넓게 만들어 사람들이 올수 있게 했습니다. 주차 대수는 한 100여 대 정도 할수 있었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차 전망대 앞에 주차장에 기원의 도로를 쌓고 가슴이 뻥 뚫린다. 정월 초하루 날 해맞이 하기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영천 군위 사람들은 여기서 바라본 군위댐은 아주 좋았습니다. 군위댐은 예전에 가봤는데 거기서 본 댐보다 여기서 본 댐이 웅장하고 전망이 그림 같았습니다. 전망이 아주 그림 같군요. 여기는 텐트를 가져와서 차박도 할수 있고 일일 여행으로 올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풍차 전망대, 화산산성, 그리고 화산산성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곳이 풍차 전망대에서 줌을 땡겨 군위댐을 찍은 네, 곳입니다. 찍습니다. 오케이. 군위댐은 영천 군위 대구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저렇게 앞을 내다봅니다. 확 트인 전망이 호연지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풍차전망대입니다. 풍차전망대 앞에서 바라본 군위댐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군위댐을 바라보고 경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곳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고, 그 포토존을 설치한 곳은 그 중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더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는 풍차 전망대 정상이고, 여기서 한 바퀴 돌 수가 있었습니다. 한 바퀴 천천히 친구들과 산책을 하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 포토존이다. 화산산성 구경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리 내려갈 수 있는가, 차가? 800고지의
꼬지에 열흙 한 바퀴 서늘한 돌아보면 바람이 좋았고 앞에 펼쳐지는 전망이 아주 좋았습니다. 풍차 전망대를 뒤로 하고 화산산성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화산산성 데가 없네. 이곳의 지명이 화산산성 전망대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산성을 꼭 가봐야 경산에도 이런 거좀 되겠죠. 만들어 놔라 그래서 화산산성을 제발. 가려고 하니까 가는 쓸데없는 짓을 길에 하지 말고 차량 경산에 통제 산 지역이라고 많잖아. 적혀 있었습니다. 경산에 초행이라 그 차가 갈수 그거 없다고 연못 생각해서 만창 큰 연못 마을 있잖아. 그거 앞에 볼수 있게 차를 산봉둥이 두고 밀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말이지. 이래 좋은 걸 말이야 안 만들어봐. 꼬불꼬불한 임도길을 따라 한 10여 분 올라가니 화산산성 앞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 이곳 사람들이 식수원으로 여기도 사용하는 것 전원 받아도 같았습니다. 되겠다. 어, 전원은 받아도 되겠다. 내 생각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죠? 확대인 어, 전망이 아주 아니, 좋았습니다. 거기도 좋았지만 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앞을 진짜 그런데 내다보면서 있으면 좋겠다. 내일의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고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사람들이 조금 여기 있었는데 주차장 일단 좀 보도 좀 그렇게 많지는 그래도 반이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화산산성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걸어왔는데 여기 화산산성 입구에 저수지 앞에 일단 일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0여 대 있었습니다. 뭐 마을 일단은 다 돌아야 앞에 차를 되는데. 두고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 오는 길 마주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주차하고 저희는 저수지를 돌아 화산산성 쪽으로 갔습니다. 이곳이 화산산성 입구입니다. 이곳도 거의 다 소멸되고 소실되고 여기 입구하고 산성이라고 봐요. 주변에 산성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 아니라고. 산성은 한 3, 언제가 만약 400년 50년 됐어. 조선시대에 그럴 거다. 세워진 것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봄 유적들을 연도하게 방어하기 요즘 위해서 뭉이라고 잘 세워졌다고 알아요. 가수 했습니다. 여자 가수 노래 잘 부르는 앞에 옛적이 봉년 가수가 하나 있었고 있는데 지나서 걔가 나와 봉년가 화산산성 3년생인가 정문 얘기했거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이 노래 불렀거든. 유명해요. 무명인데도. 그래. 이곳에는 걔가 노래 불렀는데 진짜 잘 화산산성 불렀거든. 그러니까 그거 정문과 들으려고 우리 수문문이 블로그에 많이 있었습니다. 들어왔어. 수문문이란 그래가지고 물, 갑자기 조금 이게 전에 노래가 좋으면 물 저수지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여기에 들어와죠. 물이 듣고 계속해서 위에는 흘러 그냥 가기 그렇고 만든 구덕이라다. 구멍을 말합니다. 아, 이게 자리네. 오늘은 아, 여기까지만 가고 나머지 조선 숙종 앞쪽은 35년. 군사 지역이라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용산산성보다 조금 산성을 낫는데 구경하고 별건 없다. 내려오는 길은 이 산성 벽 쪽으로 계곡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계곡이 물이 아주 깨끗하고 서늘해서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산산성에 왔습니다. 화산산성은 화산산성 전망대, 풍차 전망대 봉산이다 화산산성으로 맞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토끼 아래쪽 도로에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그 전에도 있었겠지. 됩니다. 고바위는 아 조금 있네. 있다고 이래도 내려갈 생각하고 수 있게 만들어 놨네.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운이군 화산산성에 왔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이리 못 간다. 이리 갈수 있겠어요? 그쪽 운전수를 여기 놔뒀잖아요. 이 내려가면, 야, 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시체 내보내는구나. 수군무니, 그 수군무네, 이거. 아까 제가 그 가지 말라는 길쭉 올라가면 저쪽으로 가는 거. 아, 저거는 이제 못 가니까. 이제 못 가게 어, 저것도 가면. 용주면서로 저기도 가도 어, 군사지역만 아니면, 뭐, 아까지 군사지역이라서. 우리 저거 두개 있는 데 갔거든. 저쪽에는 다 있잖아. 둘, 넷, 여섯, 일곱 개네. 옛날에 세개줄 알았지. 두개더 있네. 먼저 생겼는데. 어, 이게 좋네. 근데 저거가 더잘 보이더라. 여기는 그거 뭐죠? 하이제킹이다. 그래도 이것도 잘해놨긴 한데, 이또 산을 너무 이렇게 뛰어놨다. 그런 면은 있다.